이번 에피소드는 제2장입니다.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볼 것은 프리미티브가 뭐냐 하는 거죠. 스칼라 타입과 컴파운드 타입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흔히 벡터 타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컴파운드 타입이죠. 스칼라 타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정수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죠? 보시면은 I 사이즈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U 사이즈도 있고 자주 볼 겁니다. 포인트 사이즈입니다. 포인트 변수의 크기. 그리고 컴퓨터, 지금 현대 컴퓨터는 다 64비트예요.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는 F로 표시하죠. F32, 64비트, 64비트, 8비트. U는 부호가 없는 양의 정수. I는 부호가 있는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불.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두 개, 텅 빈 가로 두 개 있는 가로, 요것을 empty tuple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왜 empty tuple, tuple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tuple은 요거예요. 요렇게 가로 속에 요렇게 엘리먼트 하나,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게 tuple이죠. array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게 array인데, array와 tuple의 차이점은 tuple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 1과 true는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투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하네요. 타입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을 표시하듯이 그렇게 표시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에서 자 로지컬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 타입이다. 콜론 찍고 이렇게 불.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에서 공부한 것과 같습니다. F64비트이다. 그리고 이런 표시도 있어요. 5i32. 5는 i32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서픽스 애노테이션. 이런 것을 레귤러 애노테이션이라고 표현해요. 용어들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들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디폴트도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러스트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요거는 자동적으로 F64, 얘는 자동적으로 I32, 그죠? 그리고 impelled type은 주변 환경에서 힌트를 얻어서 러스트가 판단하는 겁니다. 처음에 I, 얘는 10이니까 I32로 판단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얘는 I64비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은 얘는 I64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상당히 지능적이죠. 이런 건 타입스크립트에 없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mutable은 이렇게 MUT로 표시합니다. MUT로 표시된 것은 데이터 타입, 데이터 내용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mutable에서 21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12에서 21로 바꾼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less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를 바꿀 수 없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immutable이에요. 이것도 타입스크립트와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 데이터 타입 자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 i32인데 불로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덮어 쓰는 건 됩니다. 덮어 쓴다는 것은 less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다시 less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이름으로 하더라도 지금 mutable이었다가 이것을 immutable 한 상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overwrite라고 해요. immutable. 이런 오버라이팅이라고 그러고 섀도잉이라고 하고 자 여기 재밌는 용어들 몇 가지 나왔습니다. 오버라이팅, 섀도잉 나와 있고 뮤러블, 임뮤러블 나와 있고 그리고 인프런스, 데이터 타입 인프런스 데이터 타입을 주변 환경에서 파악해내는 방식 그것도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고 요 뒤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뒤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타입이 I64로 결정됩니다. 이거 상당히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죠? 요게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이렇게는 또 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여기 레시지 없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요 지금 요 데이터 이 데이터 타입에 이 데이터 이 데이터 타입을 이 데이터 타입을 선언한 문장보다 앞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정보에서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regular annotation, suffix annotation 이 두 가지 개념 I32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뒤에 붙여주는 거 이것도 특이한 방식이죠.